찬물로요? 아 그럼 찬물로 하지. 더운 물로 해. 더운 물이 어딨어. 저랑 이따 같이 하실래요? 왜? 저도 목욕 가려고 했는데 아까 못해서. 왜 못해? 하루 종일 힘들어도 일터에서 돌아오면 반겨주고 말벗이 되어주는 사나 덕분에 적적하지 않습니다. 그날 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사나가 무언가를 찾느라 여념이 없어 보이는데요. 여기 안 두셨네.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좀 비춰주실래요? 여기? 여기요. 됐다. 아야. 스케치북이네요. 잠시 후 불을 켰는데 조금 특이한 것 같죠? 사실 소탱이 꼴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 등은 뭐야? 이 등이요? 어. 태양열 등이요. 어떻게 살아? 전기 없으면? 전기 없으면요? 그냥 그저 그런 대로 사는데요. 그런가 하면 어린 사나가 전기도 안 들어오는 이런 심심산골 오지에서 살게 된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사나가 4살쯤, 아빠 엄마가 헤어지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품에 맡겨졌기 때문인데요. 그 후 벌써 7년째,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힘든 산골 생활과 농사일을 버티는 유일한 이유이자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소탱이 꼴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름에는 고추와 감자 농사, 가을엔 송이버섯을 채취하는 할아버지는 개를 20마리나 키우는데요. 노루 멧돼지 같은 산짐승들로부터 농작물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아직 꿈나라를 한창 헤매고 있는 사나인데요. 사나, 야! 사나야. 빨리 일어나. 40분이야, 40분. 오늘. 똥강아지, 똥강아지 일어나. 이 새끼, 빨리 일어나 이 똥강아지야. 아직 잔 거야 사? 일어났어. 야, 내 잔꼬러기 나와 그랬어.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리자 벌떡 일어나는데요. 지원이는 할아버지 닮은 것도 일찍 일어나더라고 얘는. 넌 벌써 잠 늦게 일어나고 오면 알아. 이 세상에 진정한 용자는 바로 나다! 간다! 늦장꾸러기 사나가 잠에서 탈출하는 방법 한번 참 요란법석합니다. 뼛속까지 시원한 냉목욕에 이어 머리 감기까지. 아, 저. 이보다 더 시원하게 아침을 여는 소녀는 없겠죠? 하나는 방에 들어가서 매일 아침 사나를 깨우는 일 말고도 할머니가 눈 뜨자마자 챙기는 일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햇볕이 쨍쨍 쏟아지는 마당에 태양열 등을 널어놓는 일입니다. 등이 되게 많아요.